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600만 원, 700만 원, 2,900만 원인데 저게 남편 회사한테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저게 홍보 사업비니까 그중에 일부일 수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부 항목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홍보비로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1월쯤에 펴내는 정의기억연대의 소식지인데, 오른쪽 그 빨간색 사각형이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처리한 건데요. 편집 디자인을 땡땡땡땡 신문이 했다라고 작게 표시가 된 건데, 따져봤더니 저게 남편 회사더라. 뭐 액수가 뭐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제 공사가 좀 뒤섞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합니다. 저렇게 조그맣게 써 있긴 하지만, 윤미향 당선인 주변에서는 저게, 남편 회사가 저게 아닌가? 좀 이거 안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좀 나올 법하진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내용이 틀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틀렸냐면 처음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남편 회사하고 정의연하고는 아무런 그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지금 말이 또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 좋은 일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정도는 좀그 묵인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게끔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세청에서 올 7월쯤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관련된 문제를 좀 정리한다고 했고, 서부지검도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공문까지 발송을 했네요. 이렇게 좀 메모를 해왔는데, 기부금 모금이나 사용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정부 국가 보조금이 나온다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많은 단체나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일할 테니까 기부금 좀 달라고 뭐 단체뿐만 아니라 회사 이런 데 엄청 찾아다니죠.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그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정부가 대놓고 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이렇다. 허가 받아라.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런 연후에 기부금과 기부금 이를 받을 그 사유, 어떤 목적으로 받느냐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라. 그다음에 사후에는 돈을 얼마큼 받았는지, 누구한테 얼마큼 받았는지도 신고하라.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신고하라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윤미향 당선자나 이 정의기억연대는 우리가 이 받았던 돈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신고하라고 하냐고 오히려 거꾸로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좋은 일을 해왔다, 숭고한 일을 해왔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당연히 그게 기부금품이었다면 어떻게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의용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보조금을 5억 3,700만 원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나와 있어요. 그게 국가로부터 받은 건지 아니면은 서울시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로 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좀더 살펴봐야 하는데 이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관리법 36조에 의하면은요, 이것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국가 그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당연히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출 항목이 있어요. 2019년도에 경비 기타로 4억 7천만 원을 썼어요. 경비 기타로 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출했는지 밝히지 않는 금액으로 4억 7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장학금을 줬다라든지 어떤 행사를 했다라든지 인건비를 줬다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그래도 느슨하게나마 나와 있는데 경비 기타로 해서 9,999명에게 4,7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게 지출 항목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런 게 있죠. 저 역시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 후원금을 받고 그 사용한 후에 일부가 이제 장학금으로 남게 했는데 그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윤미향 대표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엄격하게 개인 통장과 이제 그 단체 통장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단 말인데 뭐 이건 뭐 많은 실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주목을 많이 받고 그래왔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네. 전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른바 사회운동 네. 그리고 이제 진보단체 활동, 네. 진보정치 활동을 이렇게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나 우리 정의기획연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동의 대의를 위해서 또 할머니들의 어떤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3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네.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 네. 그리고 이렇게 뭘 그 미주알 고주알 네. 하고 또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막 이거를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우리 운동 전체를 훼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의심과 서운함이 가 있으신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계의 불투명성이 네. 운동의 정당성, 순수성 이런 것들을 흔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서 말끔하게 빨리 정리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와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그게 10년 전이거나 15년 전 일이면 그때는 그게 관례화되어 있었던 일들도 지금 갑자기 의혹의 눈초리로 네. 보도가 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다들 놀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전에 어디서 제가 봤는데요. 이른바 그 석유를 시추하는 곳에서 네. 유전이나 가스를 시추하는 곳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폭발시켜서 그걸 그냥 그 산소를 싹 순간 없애가지고 네. 진화를 하더라고요. 네.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조그만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아예 근원적으로 다 문제를 드러내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까지 싹 다 드러내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는데 지금 기준에 잘못됐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해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당신이 법적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갈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본인 자신감 그리고 그동안 운동에 대한 순수성을 지켜내는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 투명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서운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못됐었던 거 그 회계상의 오류로 표현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정의기관인데도 이 부분은 좀 뭔가 오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한쪽의 정치인들이 혹은 정치 네. 세력들이 이거를 이렇게 마치 정치적인 공격탄 지점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불쾌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만 너무 바라보면서 방어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거는 그냥 운동의 대의와는 무관하게 평화와 인권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회계 투명성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여서 이번 판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